자, 그럼 파워가 뭔지 한번 볼게요. 전원이 아예 공급이 안 돼요? 네. 그러니까 눌러도 그냥 반응이 없어요? 네. 여기 자체에 네.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. 파워에? 네. 그러니까 파워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거죠? 근데 초기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. 아, 이 전원선만 꽂아가지고 파워를 키면 네. 여기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? 네. 아, 코드 이거를 다 연결해야 들어오는 건가요? 다는 아니고요.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 케이블들을 안 꽂고 220V로 그냥 바로 여기다 꽂으면 네. 들어가지 않냐? 네. 아니, 안 돌죠. 물론 가끔 가다가 꽂으면 그냥 켜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아. 그거는 예외적인 거고 아, 스위치가 있어야죠. 아니, 저기 뭐야. 꽂아는 봤는데 안 들어와가지고. 이 선들을 연결을 해보셨어요? 얘만 하나 연결을 해보고. 아, 얘만? 예, 그러니까 네네. 그 케이스에 넣기 전에 네네. 확인 한번 해보려고 네네. 밖에서 해봤는데 네네. 안 되더라고요. 켜지긴 할 텐데 아예 안 켜진다고 하시니까 한번 보죠. 일단 저희가 테스트하게 좀 물려봤어요. 예. 전원 공급은 들어가네요. 에러는 없어요. 아, 없어요? 네. 제가 뭘 잘못 지금 일단은 거. 공급은 되긴 하거든요. 분량 뜨면 얘가 빨간색으로 변해요. 아, 예. 지금 피지 값도 정상이고요. 전압도 잘 들어가요. 파워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? 아, 근데 이거는 분량이 아니잖아요. 파워 분량은 아닌 네,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왜 그랬지? 보드 한번 열어보죠, 한번. 이렇게 일단 가조립을 한 거잖아요. 예. 이 상태에서 그래, 한번 물려. 여기서 네. 전원을 놓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해볼게요, 제가. 예. 이 상태에서 제가 좀 해볼게요. 아, 들어오네. 들어오네요. 네. 들어가네. 들어가네. 내가 뭘 잘못했지? 이거 24핏 메인 컨에도 연결하셨어요? 네. 당연한 거겠지만. 네. CPU 이거 연결하셨어요? 아, CPU를 연결을 안 했었나? 아. 아. 그래서 그랬구나. 바이오스 화면 뜨는 것까지 보시죠. 근데 얘가 팬이 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오토입니다. 아. 파워 서플라이 안에 이제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아, 그때 돌고요. 아. 나 그게 싫어. 그냥 돌리고 싶어. 그럼 여기 스위치 있죠. 아. 이거 누르면 강제로 돌리는 거예요. 요즘 파워 다 그래요. 다 안 돌아요. 웬만한 애들은. 옛날만 생각해가지고. 시그널은 들어가는데 이거 저희 케이블 문제일 수도 있어요. 시그널 들어가거든요. 올라오네요. 256K라서 여기서 인텔 디폴트 세팅으로 넘어가고 올라옵니다. Z890 토마호크 와이파이에 메모리는 32기가 두 개예요? 예. 하나 꽂혀있나? 두 개 꽂혔습니다. 3이 두 개. 메모리 하나밖에 인식이 안 되는데요? 그럼 하나가 꽉, 잘못 꽂혔나? 예, 꽉 안 꽂혔나 봐요. 아, 꽉 현재 지금 패트리어트 32기가 하나 올라오거든요. 아, 이거 두 개인데 지금 잘못 꽂혔나? 그거 다시 한번 꽂아야 될 것 예. 같고요. CPU 265K. 예. 잘 올라오는데요? 다행이네. 그럼 이게 지금 이것도 다시 떼야 되겠네. 어떤 걸요? 메모리요? 메모리 다시 꽂아야 될까요? 메모리 뺐다 꽂는 거야. 뭐 일도 아니죠. 뭐. 진짜로 문제가 있어서 인식이 안 되는 건지 접촉 불량인지 그게 더 중요한 거죠. 아까 몇 자리라고 했어요? 6000이요? 6400? 예, 6400. 만약에 인식이 안 될 때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또 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바이오스 버전을 제가 좀 다운받아가지고 올게요. 보드가 반응을 하긴 했어요. 반응을 하면 아까처럼 F1, F2에서 CPU or 메모리 체인지드 해가지고 뜨거든요. 아. 뺐다 꽂았으니까. 네. 지금 올라오죠. 패트리어트 32기가 두 개. 아, 예. 네. 잘못 예, 접촉이 좀 안 좋았지 예, 예. 않았을까? 제가 잘못 꽂았나 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예. 바이오스 업데이트 좀 하고요. 예, 예. 이게 지금 2024년도 빌드니까 바이오스 예. 업데이트 좀 해야 될 것 같고. 예. 그럼 바이오스는 바이오스고 어떻게 해드릴까요? 나머지는 가셔서 다시 또 조립을 하실래요? 아니면 제가 해주십시오. 제가 해드려요? 예, 예.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. 그래서. 아, 바이오스 업데이트만 하고 마무리할게요. 그러면. 예, 예. 네. 그리고 선택하신 저 DS900 케이스가 순행 달고 막 이러기에는 예. 조금 위에가 공간이 되게 예. 타이트해요. 그런다고 그 예. 말씀하셔가지고 딱 공랭 달아야 돼요. 예. 다행이네요. 그래도 다행이네요. 예, 별 문제 아니고 뭐 CPU 핀이나 이런 게 휜 게 아니라서 윈도우 설치는 고객분이 하신다고 하셨고 되고. 알겠습니다. 그럼 그렇게 할게요. 자, 이번 시스템은 제가 마저 조립을 하고 재조립을 해야겠죠. 다 뜯어놓으라 재조립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고객분은 전원이 안 들어가서 파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가져오신 거거든요. 다행히 파워에는 문제는 없었고 뭐 누구나 조립하는 과정에서 초보자분들이시라면 아차할 수 있는 부분 CPU 보조전원 케이블을 안 꽂고 작동을 시켰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고객분께서 조립을 하다가 실패한 시스템 제가 마무리까지 완료했고요.
다행히 뭐 각 부품들 큰 문제는 없었고 정말 다행이죠. 뭐 어딘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오신 거니까. 케이스는 보니까 DS900이네요. 쿨러는 딥쿨 쿨러고 요거 떼야지. 윈도우는 고객분께서 설치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가져가셔서 잘 설치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CPU는 인텔 27K네요. 메모리는 32기가 2개, 64기가고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는 제가 작업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온도 표시가 돼야 되는데 얘는 윈도우를 설치하고 나서 관련 어플을 깔아야 돼요. 그 전까지는 안 뜹니다.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작업했고 도시바 하드 가져오셨더라고요. 4테라짜리네요. 아 그리고 DS900은 PWM 펜이 아니에요. 3핀으로 PWM 펜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. 900RPM 정도 회전하네요. 그리고 뒤에 선정리 작업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했고 하드디스크는 여기에요. 요 밑에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AS 점검 및 재조립 작업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전 다음에 또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!